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로봇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 현업에 계신 분입니다. 베어 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조남이 하정우 대표님이시군요. 예, 예. 네. 예, 뭐 영화 배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네, 긴 먹방 한번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 로보틱스는 뭐 회사 이름은 무슨 뜻이고 뭐 주로 어떤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저희는 이제 서빙 로봇을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이제 사업. 세계 최초예요? 예, 예. 세계 최초입니까? 예. 딴 나라 진짜 없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서빙 로봇. 예, 예. 그럼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으로 이제 음식 같은 걸 이제 주방에서 이제 홀까지 날라주고 네. 이제 다 먹은 접시를 이제 주방으로 이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역할하는 로봇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서빙 로봇을 이제 만드시는 분이고 세계 최초로 예.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미국, 일본에 지금 대략 한 7천 대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풀려 있습니다. 피자집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맞죠? 뭐 피자집도 있고 네. 뭐 고깃집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 예. 요 저 매드 포 갈릭에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도? 예, 그것도 저희 로봇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 베어 로보틱스가 외국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KT가 저희 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 회사 자체는 외국 회사인 거예요? 미국을 예,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서 이 서빙 로봇을 만드셔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마케팅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거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월별로 이제 렌탈 모델로 하고 있는데 KT에서 기본 65만 원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65만 원이요? 네. 아, 렌탈로 비즈니스예요. 네,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아, 월 65만 원. 아,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로봇이 네. 사람을 이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건지. 예, 저는 근데 네. 한 번도 이거를 사람을 대체한다는 느낌으로 만든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구글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네. 이제 식당을 창업을 했는데 그때 네. 보니까 이제 식당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구글에서 엔지니어링을 하시다가 예, 전 소프트 엔지니어로 이제 구글에 식당을 있었습니다. 식당을 창업하셨어요? 예. 이게 좀 재밌어 보여서 네,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로봇 만드는 일로.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네. 로봇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로봇을 저희 식당 구석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 이제 서빙 로봇이 한 큰 어떤 시장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장 규모랑 뭐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한국의 식당 숫자가 대략 한 63만 개, 그다음에 미국의 68만 개. 미국이요? 예. 미국이랑 한국이랑 얼추 식당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구당 예. 인구당 식당 숫자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미국이 3억 명이 넘고 우리는 5천만인데 예, 예, 예.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 너무 많으셔 가지고 예. 코로나 때 엄청 고생하신 거죠. 진짜 일본이 근데. 대략 한 44만 개 정도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이 훨씬 많아요. 진짜 식당 많네. 예. 술집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로 식당의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식당이 많이 이제 그 알바 숫자를 줄였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좀 편한 걸 찾았어요. 네. 이제 뭐 우버 운전을 한다든가 음식 배달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훨씬 편하니까 이제 식당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대략 뭐 몇 개나 팔리고 아니면 뭐 그 돈이 얼마나 대체적으로 움직입니까? 그 전체 그 시장 규모요. 네, 장기적인 시장 규모.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시장이 초기 단계라 뭐 그렇게 통계도 잘 없고 근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대략 한 10% 정도 식당은 이제 바로 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바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식당들이 이제 뭐 처음에 포스 시스템 같은 거 도입할 때 이거 왜 써라고 했던 데가 많은데 이제는 그렇죠. 그냥 아예 식당을 오픈할 때 포스 시스템부터 이제 업체를 알아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미래에는 점점 한 번 좀 편해지면 사람들이 편하게 일하고 싶고 그런 거니까 계속 그렇게 좀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더 편하긴 합니까 확실히? 그럼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칠리스라는 그 네네네. 어떤 그 식당에 가서 거기 임원하고 종업원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제 임원인지 네네. 모르고 했는데 네. 로봇을 보여주고 이런 로봇을 도입하면 너가 쓸래?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오늘 아침에 하면 한 5km를 걸었다. 근데 이거 무거운 거 안 나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어떻게 보면 꼭 물론 이제 사람 대신 이렇게 저 배달 나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은 그냥 이 로봇 따라가서 세팅만 해주고 그렇죠? 로봇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미는 저 수레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사실 서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음식을 나르는 게 서빙이 아니라 이 먹는 사람을 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이제 서빙이잖아요. 음식을 추천해주고 네네네. 그날 분위기가 확 살 수 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또 그걸 이제 세일즈가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바쁜 시간에는 그냥 음식만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직업의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빙을 해보니까 그 음식 나르는 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네네. 손가락만 아프고 팔만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니까 훨씬 더 그 서빙하는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혹시 뭐 우리 저 제작진께서 할 수 있다면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인터넷에 아마 사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서비라는 그 로봇을 한번 찾아서 아 올려주시는군요. 예. 아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3단 정도로 저 놓을 수, 2단 내지 3단 정도 놓을 수 있고 제가 그러면 그 테이블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야 될 위치를 딱 찾아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주방에서부터 이제 테이블까지 목적지를 정해주면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사람이든 유모차든 아이든 잘 피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갔다가 음식이 이제 덜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있으면 막 안내 로봇 있잖아요. 아, 그거랑 원리가 비슷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안내 로봇부터 뭐 그 로봇 청소기까지 사실은 이제 비슷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어떤 하드웨어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적화했느냐가 이제 기술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거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냥 싣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앞으로 옆으로 굴러가는 것 자체는 아주 엄청난 기술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테이블을 인식을 해갖고 몇 번 테이블에 그걸 잘 갖다 주는 게 핵심 기술인가요? 아니면 저 로봇의 그렇죠. 핵심 기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네. 이제 막 센서를 비싼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처리해서 이제 하면은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렴한 센서들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지 이제 배터리 시간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요. 이제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런 센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조합된 아주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이 한국이 로봇 산업이나 이런 기술력은 글로벌리 좀 어떤 것 같아요?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아마 기술은 다들 그 훌륭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 LG 이런 데서도 이제 로봇 청소기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기술은 다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상품화를 잘 하기만 하면은 뭐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현대도 이제 로봇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한테는 미리 테이블 위치를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찾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 한 번은 그 공간을 학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을 하면 이제 처음에 맵을 네네네. 맵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로봇이 실 공간을 다니면 네네.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네네. 그 지도를 이제 그리면서 네네네.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여기가 테이블 1번 저희가 테이블 2번 아, 그걸 입력을 시켜주고 학습을 한번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테이블 1번으로 가 하면 그쪽으로 이제 자율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도 그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집 맞습니다. 이렇게 다 한 번씩 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저게 아주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저는 이제 기술을 잘 모르니까 뭐 이게 로봇 청소기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예. 중소기업들도 만들고 그러면 저 로봇만의 어떤 그 뭐 해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른 회사들이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예, 예. 있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한다고 하지만 상용화 가까워진 게 이제 구글하고 이제 테슬라
두 회사잖아요. 네. 나머지는 아직 네. 좀 한참 이제 뒤쳐져 있는데 근데 한두 대를 길거리에서 데모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도 보면 이제 막 그 오류가 만약에 생겨서 예를 들어 사람을 쳤다 네. 뜨거운 국물을 손님한테 이렇게 흘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기랑 다른 거는 청소기는 말하자면 이제 공간을 색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근데 이거는 최단 경로를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그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네. 사실은 좀 질문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의 이제 상장 회사 중에 예. 그래도 이제 아무튼 이쪽 로봇의 전문가시고 이제 CEO시니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예.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랑 뭐 이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혹시 보이시나요? 한국의 로봇 회사 상장 회사 예, 뭐 이렇게 로봇 회사 중에 제가 한국의 그 회사의 사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은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술은 충분히 네. 이제 있고 이제 만드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술만 가지고 어떤 이제 뭐 상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게 이제 매출이 어떤 뭐 프로젝트를 일회성 프로젝트로 매출이 나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로봇이 납품되고 있느냐. 그럼 현재 뭐 매출이 적더라도 로봇 대수가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다는 어떤 종류의 로봇이 이 세상에서 필요할까,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답이 좀 더 갈급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보다는 예.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 어떤 포지셔닝이 좋은 거예요? 로봇이 너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닭이냐 달걀을 잘 맞춰야 되는데. 로봇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데모로 하나 정도 보여주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식당에서 처음 로봇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돌리는 데까지 대략 한 6개월이 안 걸렸어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제품 개발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로봇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면 이제 로봇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떨어지려면 이제 볼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볼륨을 되려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로봇을 개발하면서 영업까지 하면서 그 시기를 맞추고 단가를 맞추고 하는 요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부르게 다들 이제 진입을 못하는 게 있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로봇 한 대가 그래도 로봇 청소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핸드폰만 해도 하나 만들면 일단은 만들면 이제 팔 수가 있는데 로봇은 하나하나가 아직 뭐 규격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리고 시장이 제품 하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아이디어는 많고 잘 열리지 않는 시장인 단계가 이제 현재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삼성도 그 현대도 로봇 네. 쪽에 굉장히 그 예. 어떤 의지를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던데 예, 예, 그 회사들이 하려는 로봇이 혹시 뭔지는 그 업계에서 좀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삼성에서는 홈 로봇 쪽 가정용 로봇.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현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어울려서 이제 모빌리티 쪽을 이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런 로봇들을 이제 투자하고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 중에 그 제가 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좀 웃겨가지고 예. 김밥 천국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좁아가지고 아. 좀 좁은 곳에. 네, 예, 예. 우리가 한국의 자영업이 예. 보통 이제 식당들이 작은 데가 많아가지고 테이블 예. 테이블 사이가 네네네 그런 것도 가능한지 예. 한 70cm 정도면은 저희 로봇은 될 수 있는데 70cm요? 예, 사실 그것도 좀 기술이긴 합니다. 다른 로봇들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좁은 데를 다니는 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좁은 데를 이제 다닐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굳이 걸리적거리게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좁은 데는 그냥 짧으면 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네. 집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네. 얌샘 김밥이라는 데 가서 네. 재밌는 그 기계를 봤는데 이제 김을 딱 넣으니까 거기다 밥을 깔아주는 기계가 있고 네네네. 그럼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말면은 그걸 잘라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 보면은 이제 로봇의 한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컴플레인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멀리?
음식이 잘못 나오면 로봇한테.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그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식당을 공장 같은 데서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종업원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종업원을 불러서 컴플레인을 하셔야겠죠. 이건 근데 좀 뭐랄까 그 크게 거부감이 안 생길 만한 로봇인 것 같아요. 어떤 로봇들은 왜 가끔 너무 좀 인간미 없어지는 그런 느낌에 좀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요 로봇 정도는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좀 있긴 합니다. 예예. 그 저희도 이제 디자인을 할 때에 그 우리가 로봇을 도입을 해서 로봇 식당으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각각의 식당이 자기 컨셉이 있잖아요. 뭐 네, 고급 네. 식당부터 이제 가족이 가는 식당, 뭐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게 종업원을 도와주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 튀지 않게 그냥 어디든지 돌아다녀도 그렇게 거부감 없게 그렇게 일부러 디자인을 했습니다. 로봇에 그런 버튼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 딱 누르면. 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이제 기술은 네. 끝났다. 그렇죠? 기술보다는 더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하다 보면 성장 산업이잖아요. 아무튼 이 비즈니스도. 근데 중요한 건 기술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양산을 잘할 수 있는지 수율을 잘 내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예. 그런 수율이나 양산은 어떻게 잘 맞추고 계시나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양산을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마 로봇 회사 중에 이제 대량 양산으로 하는 데 중에 한국에서 하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워낙 그 하이테크 이런 그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 도움 받아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위탁 생산 OEM으로 예, 이렇게 만드신 예, 거구나. 위탁 생산으로 이제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로봇이 아마 여기저기 막 퍼지는 초기 시장인 거죠, 지금 저희가. 네,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인 거죠. 아, 그럼 우리가 한 5년 10년 안쪽에 볼 수 있는 이 로봇이 우리 삶 곳곳에 이제 들어올 텐데 주로 먼저 어디쯤부터 들어올 거로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일단 외식 공간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일단 산업 로봇을 좀 크게 분류라면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 있고 이제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이미 지금 산업 시설에서는 이제 이런 로봇들이 많이 쓰이죠. 예,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면 이제 사람의 팔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로봇 자동차 발. 공장 같은 데서 예, 자동차 공장에 대하고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면 사람의 발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장 안에서도 물건을 나를 때 그전에 뭐 지게차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제 카트를 이제 놔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그냥 로봇으로 저희까지 날라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지금 많은 로봇 회사들이 자동화를 더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실내 공간에서 물건을 날라주는 일 또는 이제 뭐 방역을 하는 일 이런 하는 일들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로봇도 이제 이런 넓은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데 방역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기를 정화해주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런 쪽들로 아마 좀 먼저 왜냐면 이제 바로 다음에 올 로봇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그쪽에 빨리 이제 투자해서 뭐 좀 보고 싶으니까 예. 뭐 거기에 더 나아가면 이제 좀 그 다음으로 올 것들이 이제 야외에서 이제 배송하는 이제 로봇들이 되겠죠. 드론 뭐 같은 걸로요? 아니면 자동차처럼 가서 조그만 로봇이 그냥 뭐 보도블록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배달을 해준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뭐 규제나 뭐 기술 그런 이제 약간 좀 기술이 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야외 환경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조명도 바뀌고 이제 그 햇빛이 들 때랑 안 들 때랑 뭐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랑 뭐 옆에 풀만 자라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잔디 깎는 로봇 이런 거 혼자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예, 이미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잔디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건 로봇 청소기랑 비슷하죠. 네, 색칠 공부하는 청소기랑. 로봇인데 그 이제 잔디를 이제 색칠 공부하면서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루에 뭐 그렇다고 하루에 두 시간씩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침에 한번 쭉 깔면 될 거 아니에요? 깎으면 그렇죠. 일주일에 예. 한두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잔디를 깎는다는 행위가 노동보다는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들어가지고 예, 그 약간 가드닝 같은 거의 예. 개념으로. 예. 네. 그래서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뭐 하면 좀 잘 될까? 네. 하여튼 그런 로봇들이 네. 조만간 아마 우리가 근미래에 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로봇들이 예, 예,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로봇이 예. 진짜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GM이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8 1960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한 3, 40년 지나면 진짜 인간 같은 로봇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때도 생각했던 건데 네네. 지금 2020년인데도 진짜 로봇의 어떤 그 진화나 그런 발전 속도는 네네. 다른 거 대비는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구 단계의 어떤 로봇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스타워즈만 봐도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도 네. 굉장히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랑 이런 센서 기술들이 그동안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준비가 되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하드웨어들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탁프로님 말씀대로 예전에 저도 한 20년 전에 그 무슨 네. 어디입니까 혼다의 무슨 아시몬가 왜 예,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하는 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네.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20년 지났는데 그 뒤로도 아직 발전이 없어. 네.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사람 모양의 로봇을 우리가 원하느냐 그게 로봇의 발전의 끝 단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가 있는데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 점점 휴머노이드로 갈수록 거부감이 이제 커지고 불쾌한 계곡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아닌 이런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이런 종류의 로봇들이 더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도 A에서 B까지 음식을 나르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특화된 로봇들 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로봇 보다는 그런 쪽이 더 이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단순 노동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된 로봇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배치가 예, 좀 되겠군요. 예,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도구로서의 로봇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서비스 로봇은 전체 로봇 시장에 제가 알기로 한 2, 3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라 해서 2021년 기준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앞섰습니다. 앞섰나요? 예. 그래요? 대략 그래요? 예. 대략 그게 이제 그 서비스 로봇이 제가 말하는 서비스 로봇 그 의료 빼고 그냥 로봇 청소기나 일반 서비스는 한 2,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벌써 넘었나요? 그러니까 의료 빼고 의료를 빼면은 예, 네. 뭐 안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의료 시장이 엄청 크니까 로봇에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제 베어 로보틱스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랑 큰 원리는 아까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로봇 청소기 하는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예. 상장 회사도 있고 해요. 예. 뭐 근데 이제 그 회사와의 어떤 차별화, 예. 경쟁력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저희 거랑 비슷한 제품을 뭐 만드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거는 GM이 테슬라 자동차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근데 그 시장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선두 기업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로봇. 진짜.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차별점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진 않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랑 미국이랑 예를 들어 격차를 따진다면 한 1, 2년 나요? 더 나요? 로봇은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술적인 거나 어떤 그 인력풀들 이제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인력풀들도 네.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1, 2년보다는 좀 더 벌어졌어요? 좀 더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런 데 이제 인수하고 하면서 예. 굉장히 많이 앞서갔나 했더니 아직은 조금 격차는 좀 있는 거군요. 예. 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뭐 말하자면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이제 예. 인수를 했고 이제 거기도 이제 숙제가 기술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 거냐. 비즈니스가 말이 되는 상품이 오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여 줘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직 이제 많지 않잖아요. 특히 상장사 경우에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의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직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꽤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예. 어디는 또 벌써부터 착실하게 또 뭐 매출이 나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어쨌든 같은 업계에 계시긴 합니다만 예. 어느 쪽으로 좀 투자의 결정을 좀 하는 게 더 좋은 투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을 하고 로봇이 이제 일단 양산 단계까지 넘어가고 이런 데들이 이제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술만 가지고도 미국에서도 이제 작년까지 조단위 이상의 로봇 회사가 이제 투자가 되었고 그 중에 한 650개 정도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네. 한 700개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문을 닫은 거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양산 단계를 못 넘어가서 이제 주문을 못 받아서 이제 망한 경우. 그러면 이제 일부 굉장히 극소수는 이제 M&A를 이제 해서 이제 살아남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보다는 이제 상품의 가치. 이제 그거를 좀 따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이 로봇 우리 저 베어 로보틱스의 음식 나르는 로봇은 생각해보니까 병원에서 아주 유용하겠네요. 예, 병원에서 예. 예, 이미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병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음식도 물론 나를 수도 있고 약 같은 것도 사실 간호사분들이 일일이 다 다녀 주셔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드린다든지. 예, 뭐 격리 병동에서도 이제 맨날 아~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로봇이 대신 들어가고 로봇이 나와서 스스로 이제 소독방에서 소독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쓸 건지를 잘 생각하는 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예.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 좋습니까? 예, 해외에서도 지금 반응 괜찮습니다. 괜찮다고는 하시겠지. 안 좋다고는 안 하시겠지. 이제 네.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특히 예. 이제 인튜이티브 같은 애,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이 예, 예, 예. 그 정형외과 그 수술 로봇 예, 예, 이런 예.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못 나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의료 쪽을 제가 잘하는 시장은 아닌데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누가 이제 모험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그쪽에 전문가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긴 하지만 식당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이제 고안을 내고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의료 부분도 이제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이 좀 의료 업계를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요거는 이제 그 고깃집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이게 저 가스관을 넘어야 되는데 바닥에 가스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밸브 같은 거 넘어야 되는데. 밸브 같은 거 넘을 것 같고. 그 저희가 네.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제 만드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넘을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처럼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도 진화하지만 이게 자동차랑 다른 거는 자동차는 이게 앞뒤로 넓으니까 좀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가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바퀴가 이렇게 좁은데 높으니까 위에서 조금 출렁출렁거리면 이제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설계를 해야 그 음식을 예쁘게 좀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이게 그것도 이제 사람이 얘 못 보고 이렇게 툭 치고 가거나 뭐 이러면 또 예, 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무게 중심이 보통 로봇들이 이제 아래쪽에 무겁게 해서 약간 오뚜기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가도 그렇게 뭐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로봇이 사람을 친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로봇을 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아씨 뭐 이러면서 이제 막음되는데 예, 예. 얘는 이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로봇에도 이제 그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뭐 해서 뭐 비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점점 진화가 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호텔 같은 데서도 요즘 요거 좀 많이 쓰이는 거. 그게 집 방 안으로 이렇게 예, 룸 서비스 같은 거 해주는 거. 룸 서비스는 왜 특히나 그 약간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예. 사람이 직접 가면 왜 민망한데요? 예? 왜요? 어떤 종류의 호텔이냐 따라 예. 아, 주로 가시는 호텔이 민망할 수 있습니다. 예, 민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가능한 그런 데에서는. 호텔에서 또 많이 쓸 수 있겠구나. 네, 예. 호텔 같은 데서는 저는 잘 쓰일 것 같아요.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그런 발달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은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 우리 베어 로보틱스의 대표 로봇 업계를 이끄는 대표로서 예. 뭐 이런 것들 아마 좀 밝게 볼 수 있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예.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약간 춘추전국 시대 내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초기 시기긴 하지만 이제 한 불과 10년 내로는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망이나 데이터가 조금씩 오차들이 많지만 대략 한 2010년까지 한 500조가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뭐 상품의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냥 완제품을 중국에서 사다가 이제 그냥 유통을 하는데 약간 기술 회사인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만 원 월 렌탈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본전이 보통 뽑힙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요? 아니면 네, 그 업주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 영업 기밀이 영업 기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무슨 정수기나 아니면 뭐 안마 의자 이런 것 보면 대충 한 20개월쯤에서 뽑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영업 기밀이니까. 우리 베어 로보틱스의 우리 하정우 대표님 모시고 오늘 로봇 뭐 전반적인 네.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이 서빙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네. 해봤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민첩하게 이 아주 섬세하게 이 로봇들이 서빙을 잘 한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손님들이 네네. 있는 데까지 잘 네. 위치 잘 찾아와서 예,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예, 보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신 모양입니다. 아, 예. 네, 하여튼 더 섬세한 로봇, 더 좋은 로봇으로 전 세계 또 잘 재패해 주시고 예, 멋진 회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감사합니다. 주신 네, 베어 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히트 잇.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